반가워요. 저희는 오늘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이쪽 무안 구로리를 한번더 방문을 했습니다. 그 지난번에 너무 급하게 촬영하는 바람에 잡는 것도 못 보여드리고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큰맘 먹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응? 그 무거운 마음을 갖고서 왔는데 사람 없음. 우리 세상이야, 지금. 저도 이제 낚시를 할 거예요. 할 건데, 웃긴 게 뭐냐면, 어? 개뿔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나보고 맨날 내가 캐스팅하면은, 뭐, 채비 다, 어? 뽕들을 막다 날려버린다는 둥, 어? 캐스팅도 막 근처에도 못 오게 해놓고서 나보고 이런다? 나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래. 말이여, 방구여, 어? 개뿔도 지난주에 썼던 거, 누구야? 냉동실에 넣어놓고서 다시 그 짠물에 넣어놓으면은 부활한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한 사람 누구야? 진짜 살아나? 손무시는 그 매번 저희가 그 시키는 곳이 있어요. 그 강양의 그 돌돔천국 그 방송도 하시죠? 그쪽 그 손무시가 완전 상태가 진짜 좋아. 저희는 거기밖에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 손무시가 요따만해. 지금 손무시 상태가 잘 보이나? 진짜 완전 우리는 여기 거밖에 사용을 안 해요. 강양 돌돔천국. 그 방송도 하시니까 만약에 홈무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문의하셔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하세요. 이 많은 양을 쓰다가 남으면 어떻게 할까요? 염장하면 그 다음에 또쓸수 있으니까 염장하고서 그 물기를 좀 말려놓고 냉동실에 얼려놓고서 한 다음에 쓰시면은 그대로 그 상태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거 봐! 장어도 아닌데 막 비비비 꼬았네? 상태 진짜 좋죠? 반갑습니다. 으따규. 제일 먼저 챙긴 게 쓰레기 봉투. 나 잘했지? 쓰레기 봉투. 갑니다. 캐스팅. 됐어. 오케이.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굿. 무화증거 아시죠? 여기 다 양식장. 여기 구로리가 뭐가 좋냐면 발판이 좋아요. 발판이 좋아요. 우리가 그때 왔을 때 여기가 첫 번째고, 저기 주차를 해서 여기가 첫 번째고, 우리가 했던 데는 저쪽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막아놨어요. 왜냐면 여기 주민들이 여기 배, 무슨, 뭐 이렇게 조업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나 봐요. 배도 왔다 갔다 하고. 이쪽은 안 되나 봐. 이쪽은 안 되고, 이쪽은 가능해. 쭉 들어오면 이쪽이 구루 횟집이에요.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면 돼요. 한번 걷어볼까? 딸깍딸깍 되었으니까. 나는 빨리빨리 하고 싶어.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 그거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요. 내 거는 내가 알아서 할란께. 먹었네. 그래. 먹었어. 잔챙이들이 먹었네. 어? 잔챙이들이 먹었어. 그래? 머리를 먼저 껴가지고 먼저 했거든? 이빨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네. 오, 이빨이야. 검정고? 아, 그래? 자, 이렇게 잘 끼워서도 이렇게 구멍 내지 않고 잘 끼워서도 아, 씻고 왔어, 오늘? Nope. 잠깐만. 자, 이 이빨 좀 당겨. 짱짱하게 해야 돼. 당겼지? 이런 또. 끊어지던데? 왜 끊어? 아니, 안 끊어져. 요거. 굿. 베리 베리 굿. 고기는 바로 앞에 있다. 어? 바로 앞에 있다. 알았어. 따라라라라라라.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자, 앞에 띡 이렇게 똑딱이식. 자, 여기에는 릴을,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릴 4개를 놓을 수 있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딱 닫아주고, 그냥 이것저것 넣기에는 실용성으로 뭐잘 만들었긴 한데, 자, 이렇게만 해주면 또 가방이 또 탄생이 됩니다. 앞에도 보여주세요. 이것도. 과연 앞에는 뭐 넣었을까요? 봐봐요. 자, 뭐야 이거. 아, 그 가이드 포함. 가이드 이거, 이쪽에다 놓고, 이거 봐. 이런. 여기 앞에는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이제 얼굴을 가리는 거, 햇빛가리 이런 거, 아이고. 또 있네. 도둑놈. 도둑놈, Nope. 또 있네.
자, 가방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빤 씻는 거 아니야? 자, 제가 맨날 정리정돈 좀 해라. 이렇게 가방.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안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워. 이렇게. 이런 손잡이 부분은 되게 탄탄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단, 내... 다이와 로고가 간지나 보이잖아요. 딱 봐도. 누가 봐도. 낚시인이라면 요 가방 소유하고 싶은 생각 들죠? 뭐 거의 그 명품 구찌백 뭐 이런 아니야, 이런 거라고 봐야 돼. 아니야. 유행이 뭔지 알아? 뭘? 한쪽으로. 아, 한쪽으로. 옛날 알지? 어. 자, 60년대에서 8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이거 아시죠? 한쪽으로. 이게 유행했잖아. 미끼 그대로 있지? 어? 어. 멀리 던져야겠다. 한 200m 날릴게. 됐지? 됐어. 역시. 지금 손이. 대단하심. 이따 뵐게요. 그때요! 아싸! 이따 볼게요.